어르신들이 채취한 쑥 원료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 충북에서 자란 쑥이 빵과 떡으로 탄생하는 곳. 충북 청주 소로리입니다. 어르신들 그 협동조합의 이제 직원분들이시고요. 함께 이렇게 쑥을 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쑥도 깨끗한데 농약 안 한데 이런 데로만 뜯어가지고 빵 만들고 떡도 만들고. 저희 소로리 방앗간은요, 소로리 마을에서 재배한 쌀을 옛날에 떡 찢듯이 그렇게 쌀 가루를 만들어서 소금빵, 쑥 카스테라, 또 쑥 브라우니 등 다양한 제과와 제빵의 종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소로리 마을. 지역 상생을 위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귀농 청년 창업 활성화까지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소로리 쌀쿡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소로리 쌀쿡 협동조합은 소로리 마을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쌀 가공품을 소로리 주민, 어르신들과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출토마을 소로리의 이야기를 제품에 담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또 청년들이 정착해서 함께 활동하는 사업들을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 사업으로 24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곳 소로리는 지역 어르신들을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득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